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쁜 꽃, 이 꽃대 본 보세요. 꽃 따라서 여수까지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하여간에 꽃 따라 인연 따라 여수까지 오게 됐는데요. 요 꽃은 클레마티스라고 하죠. 그랬는데 너무나 이 정원이 멋있어서 우리 사장님 솜씨가 아까워서 배울 겸 제가 여기 와서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구경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하나하나 솜씨가 정말 감탄스러울 정도로 제가 이거 보고 나서 바로 사장님, 일반인 아니시구나. 또 고수시구나. 전문가 포스를 제가 느꼈습니다. 정원도 넓지만 하나하나 작은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리고 또 거기에 세월까지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 나무는 자단이라고 하는데요. 자단 중에 백자단, 홍자단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자단을 알게 되었는데요. 홍자단을 이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만 이거 보고 정말 세월이 흔적이 정말 말로 할수 없을 만큼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어쩌면 수영도 이렇게 잡아서 키우셨을까? 정말 작은 부분부터 보실래요? 작은 아이들 신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바위솔들 심어주시고 또 자연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드셨어요, 작품을. 이거 보실래요? 이런 오래된, 요 자가도 오래된 느낌이 나는 철쭉 종류예요. 거기다가 백리향이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1,000만 원짜리 모가나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작품이죠.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예, 분재 형식으로 이렇게 계속 자라서 굉장히 멋스러운 수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저도 홍자단 소품을 구입했는데요. 그 분재를 땅에서 키우려고 제가 바닥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끄는 대로 자라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홍자단이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철사로 감아서 이렇게 이 나무는 고통스럽겠지만 아름다운 수영을 위해서 이렇게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여기 으름입니다. 우리 자연 산에 가면 많은 여기 으름이죠. 으름 꽃도 굉장히 예뻐요. 잘 보이실랑가 모르겠네요. 이쪽에서 보이면 좀잘 보일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보리 색깔의 으름인데요. 향기도 너무 은은하고 좋습니다. 꽃도 이쁘지만 향기도 굉장히 좋아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놔둔 것만 키우고 그 외에서 나온 것은 무조건 잘랐어요. 내가 놔둔 것만 키우고 나머지 수는 자꾸 나오면 잘라 그래야 아니, 철사는 언제까지 놔둬요? 돼. 아니 철사 나 풀어줄게. 계속이요? 아니 지금 풀어줄게. 지금 여기 풀어주신다고? 예 철사를 너무 올라가면 파고들면 끓이기도 하니까 나무에 손상이 가고 지금 풀 때가 넘었어요. 벌써 딱 거기 잡혀졌어요. 근데 쓸데없이 가만히 놓을 필요가 없어요. 꺾어진 뒤. 꺾어진 뒤에서 이렇게 나온 것은 키워야 되고, 여기서 나온 건 절대 잘라줘야 돼. 겨드랑이. 겨드랑이 겨드랑이 나온 거. 밑에 예, 겨드랑이 겨드랑이. 요것도 보세요. 겨드랑이 나온 거 나가 잘라줘야 돼. 없잖아요. 이것도 꺾어진 데서 나온 거 놔두고. 또 여기도 꺾어진 데서 놔둬야 돼. 이거, 이걸 놔둬야 돼. 이렇게 키워야 돼. 이거 텅 미불잖아, 이거. 이걸 키워갖고 이렇게 몇 가지 해야지. 요것도 좀더 키우고. 요거 많이 컸는데 요것도 작고. 이걸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잘라주면 돼요.
그 요것도 이제 요거 원래 여가 나와야 되는데 여 없으니까 요걸 요거 올려서 이렇게 키우면 되고 그래 공간이 없게끔 겨드랑이에서는 무조건 요것도 요거 이렇게 키우면 되고 겨드랑이에서는 이런 것은 무조건 잘라줘야 되고 아래쪽에 난 것은 와 나무인데 겨드랑이 나오면 잘라줘야 돼 겨드랑이에서는 무슨 나무가 됐든지 그리고 여기는 붉은 짙은 붉은 으름 덩굴입니다. 아, 이 짙은 색도 굉장히 매력 있네요. 하얀색은 하얀색대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모형을 만드셔서 와, 이 학교 종이 땡땡땡 하던 그런 추억에 물건들도 있고 참 정겹고 좋습니다. 바로 또 여수 소라 초등학교 뒤에 있어서 찾아오기도 쉬웠네요. 한번 보실래요? 바위솔들이 이렇게 저 모든 것들이 이 작품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항아리 깨진 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꽤 오래된 모과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모과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이 뭘까요? 사철나무, 줄사철 종류 같은데 너무 멋있어요. 여기 보세요. 바위솔도 이렇게 올려서 심어야지만 잘 견디죠. 여기 또 백자단 소품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작은 소품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둥그런 작품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죠? 이거 하나하나 이 작은 소심한 세심한 손길이 다 묻어 있는 그런 곳이네요. 보세요.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붙이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작품들이죠. 이 피라칸사스도 굉장히 매력 있는 나무더라고요. 저도 한번 키워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이 아이도 굉장히 수령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죠? 모양도 멋있고요. 그 뒤에 동백 좀 보세요. 동백. 동백과 능소화가 어우러졌습니다. 능소화가 피면 또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 자단이 굉장히 매력 있는 오늘따라 자단이 얘는 백자단인데요. 자단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고요. 이 무늬종들이 굉장히 또 오늘따라 이뻐 보여서 또 걱정입니다. 무슨 걱정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무늬병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는데요. 약간 피고 나니까 연핑크의 무늬가 조금 들어가 있는 피기 전에 이렇게 핑크빛 그죠 꽃에도 이렇게 보이죠 핑크 무늬가 있습니다. 잎도 예쁘고 꽃도 예쁘네요. 이렇게 사이에 무심하게 피어있는 이 페랭이도 너무 예뻐요. 이 페랭이는 정말 예쁘죠. 페랭이는 정말 예쁘다 예쁘다. 그리고 그 항아리 작품 좀 보세요. 자, 설명 안 해도 표정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기 처마 밑으로는 이렇게 용월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요. 용월 목대가 굉장히 굵습니다. 세월을 또 말해주죠. 용월 남부지방에는 용월이 용월 다육이가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그렇죠. 쭉 가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 단풍나무는 유난히 잎이 커요. 와 잎이 저 손바닥보다 더 큽니다. 제 손바닥보다
이렇게 입구에 창 너머에 이렇게 아, 티 테이블이 있는데 저기서 차 마시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 이거 벚꽃이 우뚝 솟아 있고 백자단 좀 보세요. 이야. 여기 쓰면은 다 하셨네요. 이 홍자단. 오, 언제 오셨어요? 이거 좀 보세요. 무늬 회양목이라고. 거북이 수영으로 이렇게 다듬고 계신데 너무 멋있습니다. 또 이 아이도 키워보고 싶은 아이가 점점 눈에 확 들어오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군데군데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아 작고 귀엽고 예쁩니다. 여기 보세요. 그죠?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매자도 이렇게 작은 매자가 이렇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아주 소품으로 키우는 홍자단. 홍자단 이것 보세요. 대품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휴가마 돌아가는 아 정말 꽃이 지금 물고 있는데 꽃을 피우고 있으면 얼마나 예쁠까요. 이거 보세요. 아래 위로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작품 소품이지만 눈향나무 눈향나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하우스에서는 철쭉 종류 분재 종류가 가득합니다. 지금 꽃이 피지는 않았는데 꽃 피면 굉장히 이쁘다고 사모님이 막 자랑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풍경 좀 보세요. 제 발로 그냥 6걸음만큼 사이즈가 큽니다. 정말 아,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바위솔 해놓은 거 좀 보시겠어요? 옛날 살뚝으로 썼던 그런 큰 대형 항아리를 이렇게 잘라서 바위솔들도 굉장히 커요. 제 주먹만 할 정도로 큰 바위솔들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아, 제가 또 여기 백화등 작품이 또 이렇게 백화등 작품입니다. 아, 향기가 진동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자연석에다가 이렇게 바위솔들을 예쁘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아이디어 제품도 있습니다. 이 자단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요 뒤에 돌단풍으로 이렇게 장식된 대문 입구에 이 작품이 있는데요. 와, 이거 좀 보세요. 다 자연석으로 이렇게 꾸며놓았어. 너무 자연스러우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여수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하는 일반 상세동 23-2번지. 여기 담에 이렇게 있죠. 붉은 인동이 꽃이 다 맺어 있어요. 이 인동이 꽃이 피면 굉장히 또 예쁘거든요. 화려하고. 꽃이 안 피어서 좀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예쁜 정원 구경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